본격적인 여름이 왔어요. 이런 날씨엔 설거지를 제때제때 해야 돼요. 안 그러면 주방에 지옥도가 펼쳐지거든요. 습해서 냄새도 나고요.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더워서 더 힘들고 더 하기 싫어요. 여름철엔 세균이 번식하기 쉽다는데 컵에 식중독균이라도 남아있으면 어떡하지? 설거지 고민이 많아지는 시기지만 근성으로 이겨내보기로 해요. 근성으로 이겨내보기로 해! 안 해! 저도 한때는 식기세척기가 아무리 좋아졌어도 손설거지만 못하다고 믿던 때가 있었어요. 철이 없었죠. 아무리 헹궈도 세제는 남아있고 죽지 않는 세균이 있는데 말이에요. 해답은 여기 있었어요. 설거지욕의 해방자. 주방 위생까지 책임지는 여름철 필수품 LG디오스 식기세척기 오브제 컬렉션입니다. 이 아이는 어디에나 잘 어울리는 네이처 베이지 컬러예요. 친구들로는 북유럽풍의 솔리드 그린, 모던한 솔리드 실버가 있어요. LG디오스 식기세척기 오브제 컬렉션에는 여러 가지 기능이 있지만 가장 큰 특징은 100도씨 트루스팀을 지원한다는 거죠. 이름값 합니다. 물을 그대로 끓여서 스팀을 발생시키는 LG전자만의 기술인데요. 세척, 살균, 건조까지 식세기 모든 기능에 관여하는 게 핵심이에요. 설거지를 뜨거운 물로 해야 하는 건 인지상정. 하지만 요즘 같은 여름엔 시원한 물로 쓱쓱싹싹 하고 싶은 것도 인지상정이에요. 백 선생님도 이걸로 사장님들 여럿 혼내셨죠. 그렇다고 수세미를 잘 바꾸지도 않아요. 언제 교체해줘야 하는지도 몰라요. 너덜너덜해질 때까지 쓰다가 기분 전환 삼아 바꾸거나 다이소 갈 때 바꾸거나. 그리고 물어보면 모두가 대답을 회피하는 질문이 있어요. 설거지하고 나서 수세미 건조 제대로 시켜주세요. 주부구단도 눈을 피하며 슬금슬금 뒷걸음질 칠 것만 같아요. 이렇게 타협에 타협을 거듭해서 설거지한 시기에는 세제가 계속 남아요. 더 큰 문제는 세균과 바이러스예요. 특히나 요즘같이 무더운 여름철이면 식중독균이 기승을 부리거든요. 아이 있는 집이라면 더 조심해야 해요. LG디오스 식기세척기 오브제 컬렉션은 국내 유일 100도씨 트루스팀을 갖췄어요. 식기의 유해 세균과 바이러스를 총 20종까지 99.999% 살균합니다. 특히 여름철에 창궐하는 대장균, 장염 비브리오균과 같은 식중독균은 16종이나 살균해줘요. 올여름, 이미 시작한 이상 버틴다. 겨울 되면 괜찮겠지. 겨울철에는 주부들의 주적인 노로바이러스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 그만 식기세척기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얼마나 설거지를 잘해주는지 지켜보자고요. 다행히 뇌피셜로 판단하는 건 오라잇 방식이 아니에요. 식기세척기의 성능이 어느 정도인지 자비 없이 테스트해볼 거예요. 극한의 상태를 자랑하는 식기들입니다. 여기 수세미 두 개는 잡아먹을 것 같은 프라이팬 기름때 보이시죠? 짜파게티 눌러붙은 냄비도 지원사격하고 있어요. 여기에 며칠이나 묵었는지 가늠도 안 가요. 얘네들을 손설거지한다 생각하면 벌써부터 무릎이 후들거려 주저앉을 것만 같아요. 하지만 괜찮아요. 모든 짐은 이 녀석에게 토스할 거니까요. 자, 그럼 스마트 선반 시스템을 갖춘 식기세척기에 하나씩 넣어볼게요. 식기 꽂이는 접고 펼 수 있어 접시도 여러 개 꽂을 수 있어요. 먼저 최상단은 수저, 상단은 접시랑 컵들. 높이가 조금 부족하네요. 이럴 땐 여기를 꾹 눌러 간단히 조절하면 돼요. 그리고 하단은 냄비와 프라이팬처럼 부피감 있는 식기를 넣어줄게요. 참고로 세척에서 눈여겨볼 건 토네이도 세척 날개예요. 양방향으로 회전하면서 강력한 물살을 내보내줄 뿐만 아니라 날개 끝부분이 좌우로 움직이면서 물살을 구석구석으로 보내준답니다. 자, 그럼 작동시켜볼게요. 인버터 DD 모터와 고성능 이중소음 차단제를 사용한 만큼 정숙한 편이에요. 밤에 사용해도 괜찮더라고요. 힘들게 설거지하는 대신 누워서 유튜브 좀 보고 낮잠도 자고 나면 어느새 끝나 있어요. 끝나면 자동으로 문이 열려서 식기의 건조를 도와줘요. 상태를 확인해 볼게요. 오, 예상보다 더 잘 닦인 모습이에요. 부끄럽지만 황금 연휴 동안 방콕하다가 출근하는 제 모습 같기도 해요. 눈에 띄는 점은 물 얼룩이 정말 거의 안 남았다는 거? 국내 브랜드에서 유일하게 적용된 연수장치가 제 역할을 한 것 같습니다. 연수장치는 물 속의 석회질을 제거해 물 얼룩을 최소화해주는 LG만의 기능입니다. 그치만 좀 더 자세히 봐야겠죠? 밥풀 가득 묻었던 수저, 폭격 맞은 프라이팬, 짜파게티 눌러붙었던 냄비, 악조건 속에서도 잘해줬습니다. 애벌도 안 해주고 자비 없이 넣은 게 조금 미안해지네요. 알잖아, 여긴 오라잇이야. 아무튼 육안으로 보기에는 세척과 살균, 건조까지 이 정도면 양호해 보입니다. 하지만 저 송서희,
의심 많은 여자예요. 겉으로만 멀쩡하고 여전히 세균이랑 바이러스가 남아있을지도 몰라요. 트루스팀의 꽃이라고 하는 세균, 바이러스 99.999% 살균까지 검증하기 위해 직접 실험실 문을 두드렸어요. 세균은커녕 먼지 한 톨 없을 것 같은 연구실입니다. 우리 눈은 세균을 볼 수 없으니 자동 개수 장비를 활용했어요. 이 장비를 이용하면 세균의 숫자를 카운팅할 수 있고 눈으로 세균의 많고 적음을 확인할 수 있어요. 트루스팀으로 살균하기 전과 후 세균의 숫자를 각각 측정해서 비교해 볼 건데요. 식기에 식중독 대표 세균인 대장균과 황색 포도상규균을 각각 도포할 겁니다. 정확한 비교 실험을 위해 세균이 도포된 그릇 중 절반만 식기 세척기에 넣고 실험을 진행해 볼게요. 표준 코스의 고온 세균, 스팀 코스를 추가하고 플레이! 트루스팀으로 이 많은 세균을 제거할 수 있는지 어디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이렇게 식기 세척기로 세척하지 않은 식기들 옆에서 비교하니까 차이가 더 확실하게 보이는데요. 그래도 살균이 제대로 되었는지 확인해 봐야겠죠? 살균이 확실히 됐는지 비교하기 위해 세척 전후의 식기에서 세균을 회수하고 24시간 후에 확인해 봤어요. 오, 진짜 깨끗해졌습니다. 식기 세척기로 세척한 그릇들은 그 많던 세균들이 전부 사라진 거 보이시죠? 99.999%가 맞나 봐요. 요즘 같은 여름, 식중독균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있잖아요. 우리 입에 닿는 식기, 혹시라도 남아있을 식중독균이 걱정되신다면 식기세척기, 특히 100도씨 트루스팀 기능이 있는 LG 디오스 식기세척기 오브제 컬렉션을 집에 들이시는 것만으로도 위생 걱정이 한층 줄어들 거예요. 특히 식기세척기 구매 고려하고 계시는 아이 부모님들은 트루스팀이 있는지를 꼭 확인해 보셔야겠어요. 식기세척기랑 관련된 유명한 말이 있죠. 식세기를 사면 딱 두 가지를 후회한다. 하나, 더 빨리 살 걸. 둘, 더 큰 거 살 걸. 오늘부로 셋, 트루스팀 있는 거 살 걸도 추가가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식세기가 주는 편리함은 다들 알고 계셨겠지만 눈에 보이는 것 이상의 위생과 청결은 간과하고 계시진 않으셨나요? 덥고 습한 올여름, LG 디오스 식기세척기 오브제 컬렉션 트루스팀의 강력한 살균력을 경험해보세요. 나와 내 소중한 사람을 위해서요. 오늘 리뷰는 여기서 마칠게요.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안녕!